마치 승리의 전령사가 방문한 듯 사직구장에 고양이만 나타나면 홈팀 롯데가 이깁니다. 어제도 고양이가 등장하면서 짜릿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러다 부산에선 묘생역전이란 유행어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일동 기자입니다. 롯데가 0대2로 지고 있던 6회,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자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1루 펜스를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 깜짝 해프닝은 롯데의 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6대3으로 짜릿한 역전승. 그런데 오늘만이 아닙니다. 직접 더그아웃을 서성이며 메시지를 전하고, 검은 고양이는 질주 본능을 보입니다. 공식 기록은 없어도 사직구장 고양이는 승리의 전령사라 부를 만합니다. 팬들은 좀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나타나서 뭔가 굉장히 희망을 가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론 스스로 묘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난해 축구장이 난입한 갈곳 없는 고양이는 리버풀의 공식 마스코트가 되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번듯한 집도 얻고 페이스북엔 수만 명의 팬까지 생겼습니다. 날씨 생방송 도중 유유히 스튜디오를 거닐고 경기가 지루할 때쯤 그라운드를 휘젓는 반전. 고양이의 유쾌한 습격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